안녕하세요, 아람이다. 자, 오늘은 이렇게 후지 루머스 사이트를 들어와 있는데, 저도 이제 들락날락 거리면서 GFX 100 모델이 있죠. 후지에서 이제 중형에서 제일 플래그십 모델이에요. 근데 요 모델이 새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두달 전부터 계속 요 후지 루머스 사이트 와서 정보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요게 나오면은 한번 저도 바꿔볼까 생각은 지금 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50R, 50S, 2, 100S,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세 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뭐 촬영할 때는 아주 좋아요. 갯골이나 이렇게 장노출 같은 거긴 시간 찍을 때는 여러 개를 펴놓고 이제 찍어야 돼서.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죠. 요게 아마 그 전에도 요게 한 1300만 원대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상당히 지금 뭐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건 이제 어제쯤 올라온 건데 GFS 102 이렇게 이제 이 모델명이 얼추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8스톱에 이제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고, 여기 엑스서밋은 이제 9월 12일 뉴욕 시간으로 오전 5시에 이제 한다 그러죠. 요때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지금 55mm 1.7하고 틸트가 되는 30mm 렌즈, 110mm 5.6은 이날 이제 발표를 아예 다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손떨림 방지가 아마 기존에 보통 5스톱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3스톱 정도가 이제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름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틸팅 분리 가능한 EVF. 요건 이제 원래 처음 방식이죠. 처음에 50S하고 100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요게 EVF가 분리가 돼가지고 LCD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장착을 해가지고 웨이스트레벨처럼 이게 꺾어지는 EVF거든요. 근데 상당히 비싸죠. 이게 EVF가 한 60만 원 정도쯤 된것 같은데, 초기에 100 모델하고 50S 모델은 요게 이제 다 지연이 돼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요거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사용하기가 아주 괜찮아요. 저는 쓰질 않았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요게 이제 뭐 위에서 찍을 때도 그렇고 또 좌우로 막 돌아가요. 요게 EVF가 그래서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그립이 요게 이제 바디가 이제 요렇게 나오고, 배터리 그립이 이제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피를 줄이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큰 채로 나와도 되는데, 요즘에는 또 영상도 찍고 뭐 이런 분들이 많고, 이걸 가지고 짐벌을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짐벌 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다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분리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분리형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저는 요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장노출을 찍다 보면은 다른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오디마크4나 이제 요런 게 오디 계열 막 이런 거쓸 때는 세로 그립을 무조건 사서 달았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미러리스 쓰면서 저도 조금 뭐 무거워가지고, 뭐 무거운 건 둘째 치고 일단은 뭐 세로 그립 필요성을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충전도 좀뭐 배터리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노출을 스냅사진이나 장노출 많이 찍으니까 배터리 소모가 엄청 많아가지고, 아, 이거 배터리 그립 100 모델로 한번 올라가 볼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터리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센서도 요번에 이제 새로 바뀌었다고 하고, 화소는 거의 1억화소짜리 이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도 SD 카드만 됐었는데, 여기 이제 CF 익스프레스 카드도 타입 B죠? 요것도 이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8K 비디오를 찍으려면은 CF 익스프레스 B가 좀 고속 메모리가 필요하죠? 8K로 찍으면은 뭐 128기가 정도 찍어버리면은 4, 5분 정도 나올려나요? 이게 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용량도 그렇고, 이 속도도, 기록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되죠. 자, 그래서 55mm 1.7도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요 렌즈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중형에서 1.7이면은 이게 엄청 배경 그림이 되는 렌즈거든요. 55 곱하기 0.75 하면은 한 42mm 정도 이제 나오는 렌즈인데, 환산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딱 바디 캡으로 해가지고 가볍게 들고 다니면 되겠죠. 55mm니까 부피도 클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틸트 시프트 되는 요런 이제 사진은 보통 요게 한 30mm면은 23mm 정도 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이게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100mm 렌즈도 틸트 시프트 렌즈가 나오나 봐요, 5.6으로. 요런 거는 이제 뭐 건축 사진이나 이런 거 수평 수직 완전히 보정이 아니고 현장에서 잡아서 찍을 때 요런 거는 아주 괜찮은 렌즈죠. 그다음에 뷰파인더 화면도 이제 화소 수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후지 쓰면서 제일 안 좋은 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뭐 화질 뭐 이런 거나 뭐 기능성이나 이런 건 전혀 뭐 어디 뭐할게 없는데, 이 액정 화면이 정말 이제 이런 35mm 카메라에 비해서
보급기에도 거의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소니로 치면은 뭐 알파7C 거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색감이 거의 제대로 안 보여요. 그리고 조금만 어두워져도 노이즈가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50S, 100S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일 좋았던 게 저는 그냥 뭐 다른 거 이글거리는 거 없이 캐논의 R5가 진짜 제일 깔끔하게 잘 보였었는데 이제 요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네요. 피사체 추적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초점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뭐 동물, 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차, 비행기 뭐 이런 것도 쭉 따라가게 이제 생겼나 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른 5세대 후지 크롭바이 카메라들 있죠. 그 정도에 이제 가깝게 이렇게 이제 초점이 빨라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배가 100S 쓸 때도 영상을 찍을 때도 이제 50 모델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은 뭐 거의 안 찍고 딱 초점이 잡혀가지고 고정되는 것들 거의 이런 것들만 찍었었는데 요거는 뭐 이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라 그러면은 3D 트래킹이나 뭐 리얼타임 트래킹처럼 그 정도 따라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요렇게만 쭉 보면은 저는 지금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요런 거 이제 EVF도 저는 써보니까 요게 옆에서 한번 보고 이제 많이 만져보진 않았지만은 이게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뭐 화소야 뭐 1억 화소가 넘어가면은 뭐 더 좋긴 좋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당분간 한 5년 뭐 2, 3년 요 정도까지는 1억 화소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용량이 한 200메가 정도 되는데 보관하는 것도 정말 일이거든요. 이게 사진 많이 찍으면 그래서 센서도 바뀌고 센서가 지금 하나 가지고 계속 우려먹었죠.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 뭐 요건 저거 뭐 크게 관계없는 거고 8K 영상하고 요렇게 이제 빠른 AF 요걸 보면은 요거 가지고 진짜 이제 스냅 사진 정도 뭐 제가 이걸 가지고 스냅을 찍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인물 사진을 이제 빠릿빠릿하게 찍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뷰파인더 요게 이제 조금 더 깔끔해지고 그러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9월 12일인데 조금 기대가 돼요. 저는 세로 그립까지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도 지금 하나 이렇게 표준 렌즈로 진짜 바디캡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렌즈가 나와가지고 요것도 아주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후지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나오면은 새로운 바디가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좀 한번 같이 보고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대는 정리를 하고 50R이 지금 오래됐는데 50R을 이상하게 팔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50S2를 팔고 이걸 하나 더 살지 지금 이제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데 100S도 작아서 지금 아주 만족스럽고 미국 가서 와서 촬영할 때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지금 풍경 사진 찍을 때는 전혀 초점이 뭐 느린 것도 뭐 거의 상관이 없고 근데 50R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제가 워낙 저걸 좋아해 가지고 레인지 파인더 디자인식이고 그리고 바디가 요즘에 50S, 100S나 이런 것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래 가지고 저게 이제 부피만 보면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쇠로 된 L플레이트를 껴도 가볍다고 저게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저건 팔기가 싫어요. 정이 계속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뭐 지금 요 정도만 요렇게 바뀐 거로만 나와줘도 제가 볼 때는 중형에서는 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핫셀의 X2D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디를 좀 여러 개 다른 걸 팔고 장비를 좀 정리해가지고 근데 가격이 너무 사악하더라고요. 이게 1,090만원에 이제 출시가로 돼 있는데 가격이 뭐 지금 1,500, 1,600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는 뭐 너무 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쪽은 뭐 그리고 렌즈도 가격이 좀 비싸고 근데 캐만 좀 바뀌기만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야 좀 제가 볼 때는 올라가겠죠. 만약에 이게 전세대 모델이 1299만원인가 하여튼 거의 1300만원대로 나왔었는데 얘네들은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가격을 좀 낮추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어느 정도에 나올지 50S2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50S1보다 한 200만원 정도 적게 나왔었는데 요게 뭐 한 1000만원대 정도만 딱 초반대 정도만 나와주면은 거의 뭐 이 정도면 끝판일 것 같아요. 8K에다가 만약에 초점만 잘 잡히고 그 다음에 뭐 1억 화소 사진 품질이야 뭐 여태까지 뭐 다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뭐 1시간 같은 거 찍어도 핫픽셀 같은 거 전혀 없고 뭐 요 정도만 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1000만원대 만약에 아래로 진입한다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땐 뭐 대박이 나겠죠. 얼마 안 남았네. 한 2주 정도 조금 남았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발표가 되면은 제대로 된 사양이 쫙 나오면은 그때 한번 같이 한번 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